드디어 여행 시청자 여러분, 박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오직 나만 알고픈 영화. 우리는 그것을 숨어보는 명작, 숨보명이라 부른다. 9년 동안 열심히 에이핑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흔치는 않거든. 아니, 처음이다. 처음이거든요. 오직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만 들을 수 있다. 그냥 박초롱이 아닌 배우 박초롱으로서도. 최초 공개되는 그녀의 이야기. 네, 출발 비디오 여행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네요. 박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배우 박초롱의 역사도 꽤나 깊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초롱이 왔구나. 어렸을 때 시트콤을 했었는데 그때 좀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반전 매력 알바생으로 그 사랑 몽땅 독차지하며 재미 좀 보더니 정극 연기까지 훌륭하게 소화. 칭찬받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젠 스크린 점령에까지 나섰다. 아직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얼떨떨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봐주실지 기대도 많이 됩니다. 배우 박초롱의 스크린 데뷔작이자 첫 주연작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과연 죽지 않는 아이돌 클래스. 어느새 앞자리가 3으로 들어선 그녀지만 어색함 따윈. 죄송합니다. 아,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저는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자, 그럼 어색함 1도 없이 그녀가 꼽은 순범형으로 넘어가 보자면?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녀의 깊은 숨결이 서린 배우 박초롱의 순범형은? 저의 숨어보는 명작은 영화 가버나움입니다.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15분간의 기록적인 기립박수를 받으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작품. 그 포스터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어요. 자인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온 포스터였는데 그냥 이끌려서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 가득 찬 법정. 왜 소녀는 이런 곳에 있는 것일까? 뭐지? 왜 시트게 알아? 내가 찾아 알아. 이 한마디에서 결코 순탄치 않았을 소년의 삶이 느껴지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레바논 빈민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선 불법적인 일도 마다 않는 자인. 그도 그럴 것이 없는 살림에 책임져야 할 동생들은 밑으로 줄줄. 또래들이 학교에 가는 낮 시간에는 온갖 허드렛 일부터 밤에는 동생들과 주스 판매까지. 자인의 하루에는 쉬는 시간이라곤 없다. 내가 영화를 보는 건지 한편의 다큐를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어린 나이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주요 배역에 연기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 배우들을 캐스팅한 이 작품. 자인 역시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난민 소년이었는데 실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표정이나 몸짓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 이 친구들의 정말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가 아닌 삶을 그려낸 이들. 빈민가 아이들의 현실은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잔혹했다. 많은 동생들 중에서도 자인은 유독 바로 아래 여동생인 사르를 더욱 살뜰히 챙겼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을 새어나오는 사르의 절규.
했다며 먹었어 했다. 부모는 울부짖는 사르를 들쳐업고서 어딘가로 바삐 향하는데 사실 이 비극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 아사도 아부 샤미 안 주고. 아미에게 마바이야 같이. 뭐 쓰이리 미시샤. إذا ما حاطيكم الجيش تفتكم تحت وسخين. ما في شيء أنت اللي بتفكر فيه، ما في شيء منه. بس ليش تحمل ماكي جيش؟ هي عم تعمل مثلي، عم بتقلدني، عم بتساوي مثلي يعني. 샤인의 오해는 결국 사실이었던 셈이었고. 결국 돈 때문에 부모는 어린 딸 사르를 팔아넘기듯 시집 보내버린다. 여동생의 매매혼, 조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어른들의 좀 무책임함 때문에 그 영향이 아이들한테까지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죄를 대신 갚아나가는 아이들. 집에선 더 이상의 희망을 볼 수 없던 자인은 결국 집을 나오지만 어린 자인에게는 냉혹하기만 한 현실. 가여운 소년을 품어줄 곳이라곤 없었고 그러던 중 유일하게 자인을 따스하게 대해주는 청소부 라히를 만난다. 그러나 그녀 역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아들 요나스를 화장실에 숨기고 일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힘든 처지인데. 의지할 데가 없던 자인은 그런 라일에게라도 손을 벌린다. 자신의 처지도 힘들지만 결국 고심 끝에 자인을 데려온 라힐. 브라보지. 그렇게 새로운 가족 품 안에서 따뜻한 새 출발을 꿈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린 라힐. 자인은 또다시 홀로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게 되고. 동생들을 돌보던 솜씨로 마치 친동생처럼 요나스를 성심성의껏 돌보는 자인. 자인이가 본인도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자인의 상황은 악화돼가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만드는 이 장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나버린 식량.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것 중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얼음뿐. 아기한테 먹일 게 없어서 얼음에 설탕을 묻혀서 아기한테 먹이고 본인도 그걸 먹는 장면이 있는데 설탕은 달아서 먹는 거라고 알아야 될 나이인데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차디찬 얼음과 함께 쓰디쓴 설움도 삼켜보려 하지만 자인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일 뿐 점점 모든 것이 버거워지는데 눈물로 얼룩진 자인의 얼굴에도 웃음이 꽃피울 날이 오긴 할는지. 부모들의 무책임까지 책임져야만 했던 자인. 저희는 정말 편하게 앉아서 TV로 보는 영화지만 그들에게는 현실이고 삶이잖아요. 편하게 보고 있는 내 자신에게도 좀 미안할 정도로 당장 제가 어떤 도움을 주진 못하더라도 한 번 더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영화였으면 하는 현실의 생생한 민낯. 진정 이 아이를 보듬어 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길 원하는 이 영화도 꼭 만나보시길.